드디어 이 한국을 사기치는 집단이 북한은 옛날부터 그랬고 중국이 한국을 사기쳤다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축구를 한다든지 무슨 게임을 하면 90%가 한국에 있는 이 네이버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매니아가 90%예요. 다음에서 한국이 10%고 딱 잡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는 이게 증거가 없었는데 확신은 있었지만은 반드시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다. 이게 이제 확신이 있었는데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이 저 공작을 잘하는데도 결국은요 이게 결국 잡히네요. 이게 결국은 네 잡힙니다. 유덕렬 교수님, 예. 이거 뉴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저 이 기사 한번 띄워줘 봐라. 저기 위로 네이버 10%, 다음 35%, 중국 55%, 중국 축구팀 응원 여론 조작 의심.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실시간으로 볼 때 네이버에서 중국을 응원한 축구팀 응원한 게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참. 이제 네이버는 원천적으로 중국에서 돌아가지고 저쪽에다가 투표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중국을 차단시켰는데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퍼센트 92% 중국을 응원하니까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저걸 이제 추락한 거죠. 그래서 어제 국힘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소위 그 조작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하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그 항저 아시아 게임에서의 이 중국 팀 응원 9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그럼 대한민국 10명 중에 9명이 중국 축구를 응원한다는 건데 이게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그래 이게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92%를 응원했다는 게 아니고 네,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물론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중국 한국에 거주한 체류하는 중국이 있겠지만은 물론 있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서 아주 애매한 변명을 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좀 많고 한 사람이 10번 이상을 눌러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 다음이 이건 넘어간 거야. 다 이거 다음이고 네이버고 이거 다 이게 문재인이가 다 팔아먹었다. 저걸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국 본토에서 바로 네이버에 돌아가지고 투표를 할 그러니까 직접 클릭하는 응원하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단 막아놨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 조금 온라인 공간 사이버를 아시는 분들은 우회침투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요걸 지금 막지 못하는 거죠. 참 좀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 놨더니 저 공산주의자들 악하게만 써먹어요. 김학성 교수. 예. 이제 사실은 옛날부터 심정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디서부터냐. 박근혜 탄핵할 때. 네. 탄핵할 때 거기 탄핵에 참석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포들 플러스 조선족 더하기 120만 명, 120만 명. 예. 걔들이 들어왔어요. 강남에 부동산 다 값 다 올려놓고. 예. 아니 지금 요 우리 돌고지역 우리 교회 여기 사거리 있죠. 예. 요 사거리에 제일 큰 건물 있죠. 중국 사람이 샀어요. 예. 중국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게 저 계속 심정만 있었거든요. 대선에도 개입하고 뭐 총선에도 개입하고 여론조사 조작에도 개입했는데 못 잡았는데 이번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드디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그동안에 그 제대로 우리가 의심, 의문만 품었던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그런 사건이겠죠. 실제로 저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을까.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 그동안에 수년 동안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런데 이런 여론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 사람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중국이 여론조사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사례죠. 이게 확인이요. 더 이상 확인이 뭐 있어요. 기술적으로요. 우리 사이버 공학적으로 네. 직접 중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여론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당국이 밝혀야 할 거고요. 아니, 사전에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중국 나는 대사관이 총 지휘했다고 보는 거야. 난 거기까지 보는 거야. 중국 대사관이 지휘를 한다니까요. 저기 황교성 장군님. 이거는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은요 여기 저 우리 그 저 거기 뭐지 저 유튜브 있잖아요. 네. 유튜브 막아놨거든요. 중국은 유튜브 안 틀어요. 그렇죠.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중국 조선족들이 못 들어요. 유튜브 네, 그 구글 막아. 그래서 나중에 네. 우리가 USB 만들어서 넘기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전파해서 네. 주일날 내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요, 쟤들도 막아놨으면 우리 그 완전히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중국하고. 네, 뭐 목사님 말씀이 100번 네. 지당하시고 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네. 가지고 네. 볼 수 있는데, 아 우리는 그런 뭐 제가 또 군인이라서 그런지 네. 주적 개념 주적 개념을 하는데, 네. 우리 참 주적 개념이 없습니다. 예?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인권 하면서 보통 대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네. 관심 없습니다. 아. 뭐 교도소 범죄자들의 인권 우리 교도소 가면은 특히 그 지난번 민간 교도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네. 해준 네. 저는 거기 가보고 뭐 거의 기절을 뻔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쪽방촌 달동네보다 네. 호텔급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뭔가 근본이 자꾸 저 뒤밟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은데 중국을 비롯한 중국이 뭐 제일 가지만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는 네. 예?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모두 특히 시진핑은 완전히 지금 거의 영구 집권을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 잡혀 먹으려 줘라 기사. 저런 거 다 저는 지령을 받고 네. 한다고 봅니다. 예. 이동욱 교수님. 예. 계속 선거에 개입했다고 우리가 계속 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한다. 이번에 이제 딱 잡힌 거야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 선거에 개입하는 게 왜 영향이 크냐면 네. 양측 지지자는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특히 이제 중간층 부동층이라고 하는 네. 20% 내외가 움직이거든요. 네. 이들은 그 예를 들면 그 한쪽에 뭔가 이 여론 지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곳에 함께 그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긴 자들에게 만약에 유리하게 예예 예. 예. 이긴 자에게 쏠리는 경향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로 이제 최근에는 뭐 전부 여론을 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네이버나 포탈에서 얻으니까요. 만약에 거기에 댓글들이 야, 지금 그 민주당이 문제, 지금 그 뭔가 선전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문제다, 보수가 문제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론 공작이나 만약에 북한이 여론 공작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가장 중요한 중간층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여론 공작이 심하게 되면 우리 지지층 중에도 마음 약한 사람 안 나올 상황이 높습니다. 자, 포기하지. 예, 포기합니다. 기권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아니 세상에 우리 국민들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90%를 갔다면 중국의 여론 공작이 댓글 부대가 4천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이 포털은 완전히 중국에서 장악당했다. 장악당했어. 예.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중간층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대체 순응형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세뇌 공작 당하고 그들이 끌려갔다. 네. 정말 지난번 선거 이긴 거 너무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 목사님 그때 한 정말 10% 하나님이 도왔어요. 10% 정도 이긴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목사님이 왜 그 저도 공정에서 돈, 했잖아요. 돈을 몇 억을 주고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계속했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넉넉하게 한 번 여론조사는 34대 54가 나오더라고. 예. 윤석열이 54가 나오고 여기 저 이재명이 34밖에 안 나오고 20% 이기는 거잖아요. 20% 저. 이겼어요. 예. 그건 난 넉넉히 이길 줄 알았거든. 아. 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모든 그 갤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는 적어도 10% 아무리 못해도 8% 이상 차이 날 거라는데 0. 몇 퍼센트 차이는 결국은 중국의 이 사이버 댓글 조작이 조작했어? 막판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작했어요. 예. 이 실체가 이번에 그 단서가 잡힌 겁니다. 어쨌든. 네.